안녕하세요. 인천뉴스 조선입니다. 인천시 강화군에서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공개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6일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나도 좋은 부모이고 싶다라는 주제로 공개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개강좌는 임채홍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강의로 진행되며 편안한 아이, 스스로 하는 아이, 도전하는 아이,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올바른 양육법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관내 학부모 및 교사 등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희망자는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사전 접수를 하면 됩니다. 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강좌가 성장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공감하고 실제적 양육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뉴스 조선이었습니다.